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도 낡은 아침이로구만. 역시 낡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가? 아, 오늘도 낡은 출근을 한번 해. 오늘? 오징, 오늘 오징, 오징. 오징어 아니야? 아유, 아유, 오징어 이거 비린내나고 더럽게 냄새나고 이거 오징어 이거 더럽게 못생겼네 이거. 아, 진짜로. 아, 오징어 보면 진짜 내 잘생긴 얼굴이 못생겨지는 것 같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나 이 오징어 볼 때마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아, 오늘 기분 잡쳤네. 오징 오징. 아, 나는 태권도 파란띠. 아, 오늘도 태권도가 가야지. 어? 아이 오징어잖아. 아이 진짜 못 생겼네. 오징 오징. 아빠 아빠. 어? 아니 왜 그러니? 아니 저 물속에 있는 저 이상한 물체는 뭐야? 아이 저거는 추악함의 상징 더럽게 생긴 오징어란다. 아 징그러워. 그래 어 저렇게 못생긴 녀석들은 아주 흉폭한 녀석들이지. 근처도 가면 안 된다. 응? 네 알겠어요 아빠. 아 퇴! 오징 오징 오징. 나쁜 인간 녀석들, 나를 더럽고 못생기다고 얘기하다니. 니들을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똑같이 만들어주지 나랑. 아 오늘도 정말 알차게 퇴근했다. 분명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왜 지금 도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고생. 어이 잠시만. 이게 뭐야 이거. 인간 녀석, 너도 나랑 똑같이 만들어주마. 아이고 이거 우리 회사에 이수건 사원이 왜 출근을 안 한 거지? 하 이거 부장님이 이거 걱정돼서 나보고 이수건 씨네 집 가보라고 했긴 했는데 왜 하필 이수원 씨가 사는 곳이 신비 아파트인 거야 이거. 아이 이 신비 아파트라는 곳은 정말 불길한 곳인데. 아 이거 하필 왜 수건 씨가 사는 곳이 신비 아파트람. 역시 여기는 언제 와봐도 불길하단 말이야. 너무 낡았고 뭔가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왜 아파트 곳곳에 오징어가 있냐. 야 이거 오징어들 있네 이거. 이거 진짜 못생겼네 이 녀석들. 왜 아파트에 오징어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거지? 뭐야 니네 뭐냐? 아 어쨌든 이수건 씨가 사는 곳이 433호라고 했나? 아 그쪽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오늘 도대체 출근 왜 안 한 거야 이거? 아픈 건가? 아 이 사람이 또 잘리려고 하네. 여긴가? 여긴 아닌 것 같고. 4층이라고 했으니까 4층 여기다. 433호. 문이 열려있네 이거. 이거 진짜 이수건 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여기 저기 이수건 씨가 있잖아. 이수건 씨! 오늘 왜 출근 안 했어요? 회사 잘리고 싶어. 당신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부장님도 혼난단 말이야. 자네 그렇게 일하다가 너! 이수건 씨, 얼굴이 오징어로 변했어. 가까이 오지 마. 뭐지? 나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열어서 볼까? 아 진짜잖아. 이거 신비 아파트에서 맨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역시나. 잠깐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옆에 있는 사람, 저기요, 저 사람도 오징어로 변했잖아. 그럼 이쪽에도 이 사람도 오징어네. 잠깐만, 그래 이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다
오징어로 변한 건가? 어, 이거도 오징어. 이거 도대체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신비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야, 이따 빨리 여기를, 빨리 도망가야겠어, 어? 어떡해! 어머, 아저씨!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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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멈춰봐! 아이, 마침 잘 만났다! 멈춰봐! 아저씨, 멈춰봐! 멈춰봐! 아이, 멈춰봐! 멈춰봐! 아버지야, 아저씨 기운이 느껴지길 와봤는데, 아, 잘됐다. 아, 저기 신비씨. 아? 저는 오늘 도와줄 생각이 없어. 어, 내가 안돼. 아저씨, 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렇긴 한데, 어. 아무튼 지금 이 아파트 사람들이 모두 다 오징어로 변해버렸어요. 도대체 여기 마을 사람들이 왜 오징어로 변한 거야, 근데 진짜로? 아, 그게 오징어 괴물이 화가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변신을 풀려면 오징어 괴물을 붙이려고 신성한 먹물을 구해야 되는데. 신성한 먹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맨날 그랬듯이 오늘도 오징어 괴물을 잡아야죠. 저번처럼 총으로? 에? 따라오세요. 알았어. 일단은 어디 총이 있는 건데? 아, 여기 제가 지어놓은 국방부가 있어요. 군사기지가 있어요. 군사기지. 국방부, 아, 군사기지. 오, 안락하네. 이거 군대네, 딱 보니까 군대. 아, 그랬죠. 그럼 여기서 총을 꺼내서 쏘면 되는 건가?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총을 이렇게, 칼도 있네, 칼도. 그 위에 샷건도 있네, 오케이. 아, 그럼 이걸로 이제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면 되는 건가요? 징징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하필 왜 맨날 너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신비. 아저씨, 이 세상에 그 귀신을 볼 수 있는 건 아저씨밖에 없어요. 아, 하필 왜 이런 파란 눈을 가지게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제 총을 얻었으니까 저 징징이 괴물들을 이제 물리치러 가보죠. 맞습니다. 갑시다. 절 따라오세요. 저 징징이 괴물들이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지? 아니, 빨리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지구를 덮어버릴 거예요. 오케이. 천천히. 오. 자. 샷건 나이스. 나 죽이세요. 미안해. 실수. 징징이 왕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기 보이네, 저기.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큰데 저거는? 야, 얼마나 크면 여기서 보이냐? 너 올라가자. 샷건으로 쏘면서 올라가자. 저 왕을 잡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지? 왕을 잡으면 성스러운 먹물이 나오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먹여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올라가자. 와, 진짜 사람들이 다 지금 감염이 되었나봐 지금.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겠어. 스나이퍼로 저 반대쪽에 있는 녀석들을. 조심해! 들어와! 빨리 치료해주지 않으면 평생 저렇게. 뭐야? 녀석들 올라왔구나. 인간 녀석들. 뭘 발사하는데 이거? 받아라. 먹물 쪽수. 이거 사람들을 만들었구나. 야, 진짜 아파. 저걸 죽여보자 우리. 자, 쏜다. 샷건으로. 녀석들 받아라. 야, 진짜 세다. 뭐야! 먹물이 떨어졌다! 잡고 올게요! 여기 먹물! 성스러운 먹물? 그렇다면 이수건 씨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수건 씨! 이거를 그럼 먹이면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에, 맞아요. 빨리 먹이세요. 상태가 심각해요. 그냥 이것도 괴물인데 그냥 죽이면 안 되나 그냥? 안 돼요. 사람인데 그래도. 이수호 씨, 이거를 드세요. 성스러운 먹물입니다. 이수호 씨! 인과장님. 이거 당신이 괴물로 변했었다고. 제가 괴물로 변했었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못생기면 오징어처럼 변하냐고.
아니 내가 오징어리 됐었다고 내 이 잘생긴 얼굴이? 아유 어쨌든 다행이야 아유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가전님. 아 도대체 신비야 도대체 어딜 데리고 가는 거야 나를 어? 아, 아저씨 빨리 따라오세요. 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어? 뭐야? 어? 웬 오징어? 어? 나 어젯밤에 그 오징어 보고 오징어가 싫어졌단 말이야 어? 아 이 오징어가 바로 어제 그 오징어예요. 어? 어제 그 오징어라고 그 오징어 괴물이라고 이 오징어가? 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힘을 다 잃어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아 이제 평범한 오징어가 된 건가? 네 평범한 오징어가 됐죠. 도대체 이 오징어가 왜 그렇게 엄청난 괴물로 변신한 거지? 아 대충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오징어한테 맨날 이제 나쁜 욕설과 못생겼다 뭐 그런 말만 들으니까 참지 못하고 변신한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은 이쁜 말을 안 해주니까 진짜 괴물로 변한 거야? 그렇죠. 이쁜 말 고운 말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니까 점점 악감정만 커져갔던 거죠. 아이 그래도 괴물이 됐구나. 아유 얼마나 가여워라. 이쁜 말을 한 번도 못 들어서 괴물로 변하다니. 안 되겠다. 그러면 오징어한테도 이쁜 말 고운 말을 해주면은 오징어들도 잘생겨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표지판에다가 써놔야겠다. 오징어에게 이쁜 말 고운 말을 써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징어한테 이쁜 말 고운 말을 써줄 거야. 그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 그러면은 이제 오징어도 잘생겨질려나? 하하하하하